일상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아름다운 마음 한 조각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속 노트에 밑줄 쫙 긋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마음, 뷰티풀 마인드.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정신, 우분투입니다. 아프리카 코사.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달리기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간식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주겠다고요. 그때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습니다. 바구니에 다다른 아이들은 모두 함께 둘러앉아 재미나게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몽땅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우분투란 아프리카 코사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디를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에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덕목이 우분투가 시사하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보다 우리,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우분투는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와는 삶의 형태와 체제, 모든 것이 사뭇 다른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고유의 인정, 사람 사는 맛을 생각하면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나 물의 소중함,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갖는 희망,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이루는 즐거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화려한 옷, 최신형 휴대전화도 가졌지만 삭막하고 날카로워진 세상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가 고프면 금방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물질적인 만족이 금방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상대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해 불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분투를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날카롭거나 각박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위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에 나도 웃을 수 있고 당신이 웃을 수 있기에 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0과 1의 차이를 들어보셨나요?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 0%의 사람이 되지만 무엇이든 하나라도 시도한다면 그땐 가능성 1%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능성 1%가 쌓여 결국에는 100%가 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회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